48년 자유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은 피의 골짜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땀과 눈물의 강을 건넜습니다. 산업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번영의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침반이 이끈 자유민주공화의 인연과 제도가 이미 깨어졌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탄핵이든 어떤 뭐 촛불 시위든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자기의 정부를 촛불혁명 정부로 자임했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거짓입니다. 즉 권력을 쉽게 탈취하기 위해서 적법성, 선거라는 적법성을 통하고 촛불이라고 하는,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 2조의 전체주의적 주권 개념을 차용해서 촛불혁명정부로 선언하고 집권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구체제, 자유대한민국을 소위 말하자면 탄핵하고 전복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혁명 독재에 돌입해서 1년 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끈, 인권으로 이끈, 자유로 이끈 자유의 나침판을 부셔버렸습니다. 사실은 나침판을 제가 상징하는 이유는 나침판은 물리적인 변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나침판의 세계는 남과 북, 즉 야만과 문명의 그 지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트려서 거짓으로 요새는 무조건 말만 하면 거짓하고 드러나면 변명하고 말만 하면 거짓하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그널을 S와 N의 시그널을 바꾼 데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70년의 자유대한민국은 결코 나침판을 속였다고 해서 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평화지상주의,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전체주의 북한과 중국, 러시아 대륙으로 가는 파멸의 열차를 몰고 한반도 운전자로라는 게 파멸의 열차를 문재인 대통령이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국민의 성찰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절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아마 어느 순간에 체인이 끊어져서 저들만이 절벽에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한 절차로 여전히 19대 대통령인데 사실은 스스로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일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집권하자마자 8월 15일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 4월 13일, 그것도 뭐 4월 11일로 지금 고쳤는데 건국 100주년을 19년에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하야하고 해야죠. 19대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고 나라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고 국가를 상징하는 원수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서 평화통일의 짐을 신성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스스로 던져내고 100년이라고 혁명을 하면은 제가 박수를 치겠어요. 그리고 맞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가당착의 행동을 하고 있고 평양이 임시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서로는 말을 바꿔서 내년에 임시정부 100주년을 남북공동으로 주최하겠다 했는데 평양 사교 김 씨는 임시정부 3.1운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합작하지 않으니 그것도 아마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적법성과 정당성을 혁명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숴놓고 보자라고 하는 파괴적 혁명 독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도했던 탄핵은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자 대한민국 그 자체에 대한 탄핵으로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지 메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그냥 박근혜 개인에 대한 그 인격 말살적인 선동에 우리도 그냥 당황해서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려서 이 혁명적 정부를 맞았고
이거는 단순한 정치 과정, 정치적 싸움의 변동이 아니라 70년 자유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파괴하려는 체제 탄핵임을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적 칼날을 들고 자유세계의, 자유세력에 대한 초법적인 숙청을 하고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공포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크방 즉 전체주의, 그 다음에 히틀러의 전체주의, 스탈린의 전체주의, 비슷한데 짝퉁입니다. 그 전체주의적 혁명을 말살, 지난번에 파리에 가서 마크롱한테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이야기를 해서 멸시를 당했죠. 만 육천 명의 잔두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단단히 마음의 이 시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1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기적같은 번영을 이끈 중요한 축들을 다 허물었습니다. 허물었는데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첫째, 1948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건국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탄핵을 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탄핵이 될지,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할지 우리가 투쟁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입법부, 요새 밖에서 더불어공산당 이야기하죠. 안희정이 숙청하고 뭐 또 이재명이 걸려있고 또 김영수가 어떻고, 그 말은 공포정책입니다. 대통령, 전임 대통령 둘과 몇백 명의 참모들은 감옥에 다 쳐넣고 조금이라도 이탈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더들은 다 숙청을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입법부를 선출시켜서 야당은 악세서리를 만들고 집권당은 그냥 홍위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위 꼬봉을 시켜서 대법원장을 기소하고, 즉 절대 대접 대법의 민주라고 하는 민주주의에서도 절대 다수결이 아니라 법관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도록 하는 체제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정치화, 신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 자유민주공화국의 현정 정치를 심각하게 지금 유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제, 이건 단순한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그랬습니다. 전체주의죠. 아직 명령 경제를 할 만한 강제력은 발동 안 됐지만은 여러분들의 세금과 나의 세금을 어떤 유임도 없이 마음대로 허투루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로, 우리들로부터 착취해서, 세금을 착취해서 말하자면은 그거 합니다. 인심 쓰는 겁니다. 그 뭐라 합니까? 포퓰리즘? 포퓰리즘도 아니고 그건 동량 주는 겁니다. 어려운 젊은이들, 노인네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면 되는 줄 알고 동량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어떤 근거로, 즉 집행권의 예산 집행은 법률 사안이에요. 초법적으로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의 사령관으로 보고, 사령관이 너무 분별력도 없고 독하지도 않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권당, 검찰과 경찰, 언론과 정부기관, 그리고 친북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자체에서 언론인들이 권력에 개입을 해서 권력 게임에 들어가서 전부 대한민국의 토인빅식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적 엘리트들이 혁명의 홍위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택동은 중학교 고등학생 가지고 홍위병을 썼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주 1급 유학 갔다 온 지식인들, 그 다음에 사법고시 한 법관들, 그 다음에 행정부 고위관리들, 이것들이 제대로 대학에서 한번 제대로 강의 한번 듣지 않은 운동권들의 지휘를 받아서 홍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뭐가 그렇게 못났는지 잘났는데, 이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치장에 불과해요. 액세서리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미래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미래가 올지를 모르니까 멀쩡한 스펙을 가진 야당들이 저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저기 세계로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민족과 평화의 자기 기만에 빠진 우상에 빠져서 파멸을 세계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뒤로 가서 이 페이지에 이게 세상이 죽을 지경에 들었는데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밖은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슨 패권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패권전쟁도 아니고 신냉전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되는 중국이 무모하게 군사적인 도발을 했고 세상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아니더라도 주권체제가 아니더라도 남의 땅에 이거 우리 거 거기에다 군사시설 놓는 그런 식으로 세계 전체가 동물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는 문명이 아닌 야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주권 침략을 했습니다. 남사군도에 필리핀 땅에다가 야 이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어획을 한 우리 어부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땅이야. 그리고 비행장 만들겠어. 물론 돈질을 했겠죠. 그런 주권 침해. 그다음에 1대1로 해가지고 독재자들한테 돈 주고 이권 가져가고 막 휘둘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트럼프 이후에 전부 다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부터 올 9월 25일 유엔총회 연설, 9월 25일이고 10월 4일 저 펜스 부통령 연설, 그다음에 매티스 연설, 그다음에 대한민국 동아시아의 인사, 군사 배치 모든 거는 아마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참전했을 때는 현상 변경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국제주의에서 세계주의로 나왔습니다. 트루먼 닥터린 이후에 아까 우리 김준성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 번도 현상 변경을 안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현상 유지 정책이었는데 트럼프가 이번 9월 달부터 밝힌 그리고 중국의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뭐 3개월 휴전이래요?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시간을 주고 북한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가져갑니다. 즉 무역이라고 하는 스마트한 수단으로 중국의 체제 자유화까지를 염두에 둔 그리고 북한 문제는 얼젠트하게 긴급하게 빨리 해결하고 중국은 시간을 갖추어서 궁극적으로 자유화를 가겠다. 그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10년 단임 규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모택동 시기 혹은 황제가 아니라 사실은 스탈린이 감행했던 스탈린 지배체제로 갑니다. 왜? 지금 정부하는 디지털 토탈리타리아니즘이 가능하게 디지털로 통제되는 1984가 완벽하게 스탈린보다도 몇 배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이 국제사회가 손 안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자유의 실현은 밖의 자유의 기회와 더불어 새로운 아까 우리 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실현을 맡기는 거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거는 지금 70년의 경제 발전, 민주화, 제도화 거기에 너무 안도했습니다. 그게 맞는 우리의 의사, 의식, 철학 만드는가? 지금부터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 이야기할게요.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유주의는 뭐뭐 할 자유 때문에 자칫 강자의 자유가 돼서 사회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절대 다수결로 처리되지 말아야 될 영역, 개인의 자유, 즉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 언론의 독립성 이런 부분은 다수결로 무려붙여 민주라는 이름으로 순치시켜서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합해져야 저들이 20세기에 들어서 만들었던 계급주의로 만들었던 혹은 민족의 신화로 만들었던 인류사의 가장 처절한 파괴 우파 전체주의, 민족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그 다음에 스탈린, 모택동이 만들었던 전체주의, 그 다음에 북한은 전체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사교입니다. 구원파입니다. 나를 믿어. 어떤 복음도 없이 오로지 밖으로부터 미제국주의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야 돼. 그래서 희생해야 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는
사기를 치면서 했던 그 세력과 합작하려는 정권이, 결탁하려는 정권이 이 정권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세계가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자체가 지금 우리가 무슨 그렇게 그냥 비난한 나라입니까? 세계 12위 국가입니다. 군사력 저렇게 무장해제 안 했으면 6, 2, 7위가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500만 평의 기지를 세계 최고의 미국의 최고의 기지인데 기지를 줬어요. 기지를 준 미국이 우리가 어떤 반미운동을 해도 이 정권을 무너뜨렸지 미국 안 나갑니다. 요번에 상원 결의했지 않습니까? 동맹 리어시어런스 액트. 4월 전인가 나흘 전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각오와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내가 새벽에 가서 강의를 해도 몰라요. 밖에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 5명, 6명 몰려가지고 시민 죄송하지만 여기 올 필요 없이 미국 가서 대한민국의 다수는 70%, 80%는 절대 자유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 의원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연설 읽어보세요. 기축에너지 변화까지도 연관된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중국 주권 침해해서 공정무역이 아닌 경제 침략을 해서 오펙 너네들까지 오펙에 대해서 안전보장까지 다 해주는데 너희들의 소유값 올리고 세계를 분열시켜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국은 셰일 혁명을 해서 인류의 200년을 마음대로 책임질 수 있어 우리하고 같이 번영합시다.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6만 불 미국이 트럼프가 되고 난 뒤 4.2%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용도는 폐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연안 지역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중국에 싸게 물건 못 삽니다. 근데 온 사기를 해서 기술 절취하고 해서 제조업 2025 지금 10년 그거 한다고 그랬죠. 기술 도둑질 하는 걸 막겠다는 거고 그러면 시진핑이 못 견디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너무 기죽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너무 누구 말 맞더라 나 뭐 그분하고 관계없죠. 너무 올챙이 같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대국을 보면은 용기 백배해서 그냥 저 윗선의 무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프레임 화염과 분노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동아시아 전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좌표가 찍혀져 있어요. 그 전에 안 되면은 만약에 민생이 피폐해지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내부에서 우리 왜 우파 혁명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투표 있어요. 절대 안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주의의 망상을 가진 자들과 전체주의는 우리가 주놈하게 구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편성하려는 철없는 사람들 잘 가르치면은 답이 나옵니다. 지금 종북주의자들은 지하에서 전복하려고 노력하고 믿는 척까지 하다가 지금 만들어진 여러분들과 우리가 축적했던 세금 따먹기에 온 공기업이 들어가서 걔들 더 이상 방어 못해요. 전부 배부른 돼지가 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정권이 목이 열 개가 있어도 못하는 게 남북철도이도 지금 한전에서 뭐 이상한 걸 맥켄지 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전기를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중국에서 가져온다? 그거 용인이 국제정치에서 그게 용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싸움은 철도를 만들어서 러시아에 PNG 60불짜리 PNG 가져와서 김씨들한테 좀 주고 자기들 돈 남겨가지고 이해찬이가 그러잖아요. 20년 50년 하겠다. 돈 만들어서 돈으로 전체주의적 제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썩어 빠진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 수도 우리 탈원전 그거는 사실은 뭐 정기도 아니고 30년 전에 김일성이가 얘들 비핵지대화다 지대화입니다. 그래서 원전 없애고 PNG 가져오는데 메르켈도 트럼프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누구 푸틴의 60불짜리를 어전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도 바뀔 겁니다. 그리고 왜 중국이 남사군도에 그걸 넣었느냐? 시간. 예, 석유 때문에, 크루드 오일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 소용 없습니다. 미국의 세일 오일 혁명은 30불이면 대한민국 남해안에서 미국까지 다 관장하는 엄청난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미국이 트럼프가 했다 말다가 아니고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니까 제발 우리 내부적으로 싸움하지 말고 의원님들 힘을 쓸 수 있는 국회에 있는 분들 미국 빨리 가십시다. 제가 가서 통역할게요.